Do you want to know? Well, I've been thinking about you. And I think I have to listen. Because the 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안녕하세요, 썸입니다. 제주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사진 찍기 좋은 곳 두 곳을 담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녹함 제주 안에 있는 하트나무입니다. 소녹함 제주 야외 정원엔 매번 예쁜 꽃이 피어나는데요. 이번엔 주황색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코스모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하트나무를 보여드릴게요. 와, 되게 멋있어 저기요. 우와, 와, 진짜 외국 안 부럽다. 너무 예뻐. 인생은 60부터. 이제 비밀의 하트, 이게 왜 떨어지니? 하트나무로 가봅시다. 어, 더워. 조금만 내릴까? 아, 떴나. 올레길 4코스 고래전망대 부두가 쪽으로. 소녹함 제주 원문규 총지배인님께서 야외 정원에 있는 나무를 하트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야외 수영장 쪽으로 가시면 쉽게 하트나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 이거 여기 서 있어. 화연 송이를 아시네. 사람이 나이를 곱게 먹어야 되는데. 나 지금 어디 동남아에 온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제주도야. 강수가 와, 진짜 좋다. 제주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사진 명소 두 번째는 도두봉입니다. 도두봉은 제주 공항 가까운 곳에 있어 육지로 가기 전 들리기 좋고 왕복 30분 정도 걸리는 아주 쉬운 오름입니다. 도두봉을 오르는 입구가 많지만 아무 곳으로 올라도 도두봉 정상으로 갈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도두봉 정상에선 제주 공항 뷰와 바다뷰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만 지금은 돈나무로 만들어진 키세스 모양의 도두봉이 사직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 다행이다. 사람이 없대. 아우, 더운데 이거 찍으러 와. 있잖아! 뭐 없어, 없기를!
여기가 도두봉의 새로운 사진 명소 키세스.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아? 웬일이야. 여기가 이제 사진 명소예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나 못 찍어. 나는 못 찍어. 나는 안 찍을 거야. 원래 이 도두봉은 여기가 스팟이 아니라 이 공항뷰하고 어? 이게 바다뷰를 보러 오는 곳인데. 아니 줄이 저렇게. 자기야 놀랬겠다. 저 부르러 갔는데 사진 찍고 있어가지고. 어머 세상에, 나 깜짝 놀랐어. 저렇게 많은 거. 아 이런 거 보는 거거든 여기는? 이렇게 바다뷰, 공항뷰, 여긴 한라산, 이런 걸 보는 건데. 저기 좀 줄 좀 보세요. 와 진짜야? 아 줄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저기가 지금 사진 명소라 사람이 너무 많아. 아무튼 마지막으로 뒤에서 한번, 사람들은 뒤는 안 찍으니까 뒤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와, 아따 씨. 대박인가. 여기가 키세스 뭐야. 크, 이거 봐. 와. 괜찮다. 제주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사진 명소 키세스와 하트의 대결이지만 도두봉은 줄이 너무 길고 더우니 이른 시간에 방문해 보시고, 소녹함 제주는 꽃이 지더라도 야외 정원이 넓고 하트 나무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사진 명소 두 곳 봐주셔서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